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때보다도, 여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약간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희 내기했잖아요. 사실 예,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제 이항영 교수님과 예. 내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항 교수님은 트럼프 쪽에, 저랑 예. 팀장님은 바이든 쪽에. 뭘 거셨습니까? 네, 점심 내기. 아, 점심 내기로. 예, 점심 그럼 내기를 이제 걸었고. 제가 보기에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예. 지금 이제 매직 넘버 270에 네. 한 6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매직 넘버 270은 사실 언제 나오느냐. 그렇죠. 관건인데 지금 다 마스터 예, 있잖아요. 지금 다만 이제 위스콘신은 아예 네. 재검표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미시간, 플로리다 쪽은 막아놨는데 네. 미시간 넘어갔고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바이든의 승리로 보고 있고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에 대한 검표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언제 풀릴지가 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표물이 와야 되는데 아예 그걸 막아버리겠다, 사기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마치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불복을 아주 심하게 하느냐? 잠깐 동안 하고 마느냐? 근데 트럼프는 예, 아주 심하게 할 것 예. 같은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안 보는 측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지간히 하다 말겠지라고 하면서 이미 왜냐하면 트윗에 날리면서 트럼프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포기한 듯한 어떤 멘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예. 깨끗하게 승복을 하지 않겠지만 약간 찝찝하더라도 빨리 승복하는 쪽으로 시장이 일단 기울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보시는 건데 불복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건 뭐,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고 아니 시장은 트럼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제 기술주의 상승 이유는 네. 상원은 어쨌거나 공화당이 가져갑니다. 그럼 네. 상원에서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줄 거로 네네.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빅테크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빅테크만 기업이 없다라는 쪽에서 일단 매수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어제 얘기한 것처럼 IT가 일단 상승 이끌었고 그다음에 네. 그 랠리를 보여준 다우지수가 12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 빅테크 쪽의 종목들은 4% 이상 폭등하는 종목을 예, 움직여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지수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뭐 나스닥 지수가 거의 지수만 4% 가까이 올랐는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 8%, 아마존이 그 큰 게 그 큰 게 그 큰 네, 종목이 6% 넘게 맞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네. 섹터별 수익률도 보면은 헬스케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맞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방어적인 유틸리티 소재는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약간 언택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제 바이든이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떨어졌네. 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면 정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사전 투표가 네. 1억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대단히 예, 많이 했다고 좀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투표가 많이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투표 이후에 약간의 한 나라가 쪼개지지 않을까 둘 쪽으로 그러니까 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mm 총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맞아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두운 면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갔지만 저나 우리 김동관 PD나 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젬병이거든요. 모르잖아요. 네네. 잘 모르는데 네. 정치는 모르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더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는데 이후 선거에 대한 부분도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끝나게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쪽으로 흘러갈 건데 늘 얘기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보통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좀 좋은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빅테크 같은 기업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잠깐 대선에 그 어느 쪽으로 좀 축이 기울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개표가 막 시작되고 나서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블루 웨이브를 기대했지만 이게 약간 처음에는 트럼프 아니었죠. 쪽이 예, 더 우세해서 예, 예. 약간 이거 정말 또 보병이 발생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속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기란 평가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어도 지금 오고 있는 우편 투표함에 이미 많은 민주당 표가 들어있거든요. 들을 걸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소폭이지만 이기는 걸로 지금 대부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우체국 관련한 그 고위 인물 뭐 인선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 느려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약간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송달의 원칙인지 맞습니다. 아니면 도착이 돼야지 맞아, 그걸 맞아, 인정하는 그렇죠.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는 도착 그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도착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역별 다르지만 근데 이제 아예 그 자체를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 하지 말자. 안에 와야 하지 말자. 된다, 이거죠.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어도 플로리다 모든 개표가 끝나면 정확하게 270을 얻어갈 수 있을 만한 바이든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선거인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해 봤자 필요가 없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것은 의외의 선전을 보였다.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줄 줄 알았는데 거의 그러니까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빨간색 진짜 보세요. 세상, 세상 일은 진짜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여기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톱밥 표밭이라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으로도 하나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있습니다. 애리조나랑 네바다가 좀 주요한 지역이죠. 맞습니다. 아, 이걸 자세히 얘기하신 분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이 애리조나를 이겼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의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딱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변을 싸고 있는 게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쪽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머스트 벨트, 선벨트 쪽에 어떤 약간의 그런 표밭을 좀 잘 관리 못한 트럼프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264대 214인데 지금 아마 보게 되면 270대 한 200한 중반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거의 예상이 되니까요. 더 이상의 어떤 이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 주식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우 내가 우리나라 지금 뭐 선거하고 투표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미국까지 이걸 신경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뭐 그렇게 크게 앞서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기업의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지만 본다면 굳이 사실 대선 결과를 이렇게 속속들이 지켜볼 맞습니다.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지금 앞서서 잠깐 또 언급했었던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준비했는데 선거 불복, 트럼프, 뭐 젠틀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또 협상의 다름이 아니니까 조금만 하고 넘어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아, 코로나는 말도 못하죠. 지금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식이 신고가를 달려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새로운 신고가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단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도 지금 세 자릿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의 조금 다시 한번 락다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허트러진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 쪽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번에 그 영부인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를 하러 가가지고 그 장면이 또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선수복은 보이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오히려 이제 선거 끝나게 되면 코로나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동 제한, 봉쇄가 나온다 그러면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는 끝나고 코로나 쪽에 다 이목이 쏠릴 거로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짐 크레이머의 코로나19 2차 패닉 관련된 탑 A.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탑 에이스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 8개 종목이라고 하면 네. 지금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요. 네. 정말 8개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인지조화가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아마존, 뭐 멕시칸 음식인 치폴레, 네. 뭐 도미노 피자, 나이키, 타겟, 월마트, 에버 레버리토리, 랩콥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선거 관련된 너무나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어떤 테마주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중요한 건 실적이고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 중요한 게 그 기업에서 해주는 서비스 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얼마나 이 코로나 속에서 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텐베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서 많이 그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8개 기업들 보면 이런 기업들 투자해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 8개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런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적은 더 좋아지고 네, 있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러한 어떻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네. 몇 개의 예를 든 기업들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일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의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쇼피파이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아마존이잖아요. 오히려 이 가운데 있어서 아마존은 굉장히 많이 인력도 충원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아마존의 인력이 100만 명 이상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10만 명을 더 고용을 했어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면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그쵸.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존에서는 이미 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코로나가 자신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다. 네, 다른 경쟁자가 아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경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표를 보시면 코로나 관련 지출 규모입니다. 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금 111억 달러를 2020년에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 111억 달러면 웬만한 기업들의 연매출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마존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의 대응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 서비스라든지 안전용품 네. 그리고 신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규 시설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신규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일을 했다고 하면은 거리두기 해야죠. 그렇죠. 거리두기도 한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을 좀 더 증축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실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모습들도 참고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 이 기업이 얼마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이나 이런 대형 관련된 온라인몰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완전 하루 정도는 셧다운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아마존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어를 하기 위한 계속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치폴레예요. 치폴레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렇죠. 상황에서 수혜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치폴레는 한국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치폴레가 없어요. 네. 타코벨은 있지만 타코벨은 네. 아시죠, 여러분들? 네, 타코벨. 알아요. 예. 여의도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서 그 복잡할 때는 거기 가시면 네. 네, 한국 자리가 있다는. 예. 장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태원은 굉장히 또 인기가 예. 많았었는데. 예, 제가 치폴레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어쨌거나 네. 굉장히 잘 가는 어떤 이제 한국으로 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보통 중국집 가서 외식하듯이 가는 네네. 어떤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려워진 그런 모습에 이 오늘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들은 온라인이 뭔가 뒷받침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역시 치폴레 역시 온라인 매출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탑10 배달 음식 앱 보유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예, 아시겠지만 다 시켜 드시는 거죠. 네. 시켜 드시는 것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봤더니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시켜 드실 때
혼자 있을 때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3인분 시키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3인분을 시키는지 3명이 3인분을 시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해서 일단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보통 앱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물론 콜라도 있지만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네.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치폴레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2016년이었나요?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리면서 네, 한 10명이 걸려갖고 이 소송권을 가지고 한 2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방역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터지면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90% 이상의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장갑 착용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방역에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서 치폴레는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식당을 넘어서서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HTS에서 검색하실 때 사실 한국어로 기업 이름 쳐도 검색이 되는데요. 티커는 CMG고요. CMG. 치폴레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치포틀레. 치포틀레요? 예, 치포틀레라고 쳐야지 나옵니다. 아, 예, 치포틀레로? 예, 치 PM까지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치폴레 선도 왜 안 나와 그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치포틀레 멕시칸이라고 치면 치포틀레.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자, 다음 기업 또 먹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 사실 도미노 피자 뭐 우리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1577-3082.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도미노 피자 하면 네.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을 상상도 못한 시점에서도 네.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네. 도미노 피자는 되게 배달만 되는 좀 답답한 그런 음식점이라고 처음에는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이런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만큼 네. 그만큼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기업이죠. 네. 지금 현재 세계 1위의 피자 체인입니다. 전 세계 17,000개가 넘는데요.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도미노 피자를 가장 많이 시켜 먹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파존스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예. 파파존스 약간 좀 이렇게 더 오일리하고 예, 그렇죠. 엄청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예,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네, 도미노 피자가 미국에서는 이미 엄청난 인기인데 지금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를 우리가 곡기를 끊진 않으니까 인기가 많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세계 새로운 게 뭐 있나요? 그냥 저희가 밥을 먹듯이 미국인들이 먹는 게 피자,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고 언제든 찾는 그런 음식인데 네. 그 음식 중에서도 단연 1위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앞선에 말씀드렸던 치폴레와 마찬가지로 이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방역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까지 내 맛과 더불어서 안전에도 최상위 등급을 받는 네. 그런 기업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런 배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이런 개발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돼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뭐 무인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그런 배달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타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뭐 저희 알고 있는 뭐 애플 등등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도미노 피자마저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쵸. 정말 대단한 기업임이 틀림이 없고 이런 선거 그런 불확실성과는 전혀 별개로 사람들이 먹는 건 계속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짐 크레이머가 이렇게 네, 추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매장을 베이스로 해서 배달을 하는 기업이 있고 완전히 배달만 하는 기업이 있는데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배달만을 했기 때문에 매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맞아요. 해서 그런 네, 리스크나 네, 수익이 줄어듦이 없죠. 전혀 없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루 몇 번씩 그 점장이 와서 네.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깨끗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도미노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되죠? 도미노 피자가. 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피자 가격이 10년째 동일합니다. 네모난 것. 아니, 약간, 가격이. 가격이요? 가격이. 아,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자 가격이 예전에도 2, 3만 원, 보통 우리가 할인 막 카드 쓰고 막 쿠폰 쓰고 막 오려 붙이고 하면 맞아요. 뭐 원 플러스 원 해서 하면 보통 2, 3만 원 하는 조그만한 거. 치킨값은 올랐는데 피자값은 그대로네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진짜? 치킨값은요. 지금 꽤 고급스러운 거 먹으면 한 3만 원 맞아, 나오죠. 2만 원, 2만 원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피자는 할인도 안 해줘요. 싼 피자 같은 거 보면 만 원 이하도 있거든요. 본인 직접 가서 포장하는 것들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가격이 올라오지 않은 거가 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늘 친근하게
사람들이 이미 아, 이 정도는 음식 돈 쓸 수 있는 그 가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는 예. 느끼지를 못했던 예. 게 왜냐하면 할인을 워낙에 피자 브랜드가 많이 예. 해주니까 예. 항상 그래서 내는 돈은 거의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뭐 배달시키면 20% 할인, 직접 가서 포장하면 30% 할인,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쿠폰 쓰면 해서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면 이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도미노 이 피자 못둔 피자의 회사들이 가격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예,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청결을 유지하고 이미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자는 늘 소비자들이 썼던 그 가격을 꾸준히 몇십 년째 이어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주가도 뭐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된 고점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업으로는 뭐 저희가 요즘에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요. 네. 이제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 분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딱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오.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저 말이 맞구나. 맞습니다. 남녀노소 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또 누구나 선호하고 있고 네.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기업.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그 좋은 기업입니까? 저는 나이키를 제가 오늘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왜요? 아니, 워낙 이제 나이키 쪽 친 나이키 하다 보니까 아니 반 나이 다 찐이잖아요. 네, 찐이죠. 근데 네. 솔직히 나이키뿐만 아니고 최근에 네. 지금 언더아머도 쪽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언더아머 주가가 좀 약간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운동복을 사서 입고 운동화 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을 간다고 그러면 조금씩 일단 나왔던 지금까지 스포츠 브랜드가 약간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나이키를 포함해서 모든 업종들이 약간의 그 업종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포인트는 3분기 온라인 매출인데요. 82%가 네. 증가한 것이 그쵸. 주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신임 CEO께서 서비스나우 페이팔에 있었던 분 예, 존 도너가 상당히 이 기업을 이끌면서 주가 올라온 게 일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온라인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 운영을 해야지 그쵸. 빛이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기업 다 모두 이제 온라인 쪽에 있어서 뭐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특화가 되거나 이미 갖추고 있거나라는 기업들을 쭉 이야기했었고 그다음 기업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온라인 쪽에 있어서 확실하게 턴을 하자 달라진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월마트 하면 정말 가기 싫은 그냥 큰 마트 이렇게 불리면서 가면 그냥 중국 제품 이상한 것밖에 없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런 월마트에 대한 뭐랄까요?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아, 사람들이 네, 신임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016년경에 이 CEO가 바뀌면서 네. 바뀌자마자 이제 직원들의 임금도 상승시켜주고 전체적인 그런 물건들의 퀄리티도 그냥 다 바꿔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기업들을 또 인수를 하면서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알게 되는 게 이번 연도 9월 15일에 런칭한 네. 월마트 플러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국인의 11%가 네, 이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월마트에 대해서는 아마존과 물론 지금의 보시는 것처럼 네, 정말 아마존과는 거리가 아직은 충분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아마존 다음이거든요. 물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5%밖에 안 되는 시장 월마트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2분기 온라인 매출만 하더라도 97%가 증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는 사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의 거의 4-5배 되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인 제일 큰 유통 기업이고 매출 자체는 제일 큰 기업이다. 그 말은즉슨 오프라인 매장이 충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고 그만큼 당연히 신선 제품이라든지 그런 유통이라든지 인프라가 사실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마트 플러스라든지 기타 신선식품 배송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월마트 하면 굉장히 무슨 테크적으로는 뭐 얼마나 뭘 하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존과 더불어서 지금 드론 배송을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개발을 그쵸.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도 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월마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기업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수혜를 더 입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8위권의 종목 중에서 5개 종목만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나는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기업 내용이나 관련된 재무제표와 또 주가의 움직임 함께 또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예, 오늘 밤은 늘 얘기하지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자죠. 7자인데 조금 더 낮아지는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73만 건을 기대해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시면 ISM 비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좀 나오는데 사실 알리바바가 그 엔트에 대한 상장이 중지가 되면서 약간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증마가 조금 입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곧 백신 출시가 앞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퀘어, 우버가 또 있는데 우버가 어제 엄청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포함돼 있죠, 우버? 네. 네. 우버를 미리 말씀드리면 우버가 왜 올라갔는지 그 우버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정직원 전환하는 법이 AB5법이었어요. AB5법인데 그 AB5법을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하지 말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못합니다. 근데 그 선거가 어제 있었거든요. 어제 11월 3일날 같이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 같이 있었네. 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저지시켜야지만 애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안 그러면 정직원 시켜야 돼,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 2천억 따라 써가면서 홍보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다 안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린 사업 적을 것 같다 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두렵잖아요. 사실 우버 이용하는 분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58%가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에 동의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없는 걸로. 예, 그건 법원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주민들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제 결정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드라이버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가는 것과 직원으로 가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거가 상당히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묻어간 기업들이 또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던 리프트. 당연히 그거랑 얘네가 할 때 뭐냐면 그러면 오토바이 드라이버는 드라이버가 아니냐. 딜리버리 회사들. 예.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걔네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관련해서 그렇죠. 다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 같이 운영 계좌 먹기로 배민 같은 회사 같이 뭉쳐지면서 했더니 사실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우버보다는 내가 오토바이를 뭐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거에 대한 약간 그 기운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대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약간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GM도 실적이 나오고요. 몬스터 베버리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드셀처에 대한 어떤 판매가 증가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있으시다면 실적 발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미주미의 종목 발굴은 우버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제 급등한 긍정적인 소식의 영향으로 그동안 사실 우버의 주가가 몇 개월째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울했어요. 이제 기대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실 인건비가 가장 크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정직원 전환하는 순간에 그 여러 가지 보험까지 다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럼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트, 우버, 그다음에 그러화브라든지 그런 기업들까지 덕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좀 다른 모습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우려가 됐었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어제 주가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14% 강세 보이면서 40달러선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버를 비롯한 그런 이제 운송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